지선아 같은 반 되다니 진짜 좋다. 앞으로 잘 지내자. 우와 유민아,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되고 같은 중학교에 같은 반 되다니 진짜 좋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 신난다. 아 참, 그나저나 너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너네 반 민창식이랑 사귀지 않았어? 아직도 사겨? 야 말도 마. 그 나쁜 새끼. 아주 그때 내 연락 맨날 씹고 다른 여자애랑 인여뽑기하러 가고 나 진짜 열받았다니까. 아주 이 동네에선 보이기라도 하면 목을 졸라서 비틀어서 아주 없애버릴 거야. 어? 찬씨가! 헐, 민창식 너 뭐야? 이 학교야? 우리 반이야 너? 오, 나 4반이야. 잘 부탁해. 내 목은 괜찮은 거지? 그래. 알았어. 아, 몰라. 말 걸지 마. 초영!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떠들고 앉아있어. 니들 초등학교 때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너희들 요즘 뭐 교권이 뒤집어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나한테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니까 쓸데없이 선생님한테 개길 생각 말고 알아서들 기면서 말 잘 들어라. 알겠어? 네. 야, 저 선생님 왜 이렇게 화나 있어? 그러게, 왜 분노에 있는 상태이지? 거기 너희들 뭐야 시끄럽게. 아직 내 소개도 안 했는데 이것들이 단체로 아주 둘 다 뒤에 나가 서 있어.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내 이름이고 너희 담임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내 말이 법처럼 잘 듣도록 해. 그럼 너희가 원하는 고등학교에도 잘 갈 수 있도록 시작부터 내가 매듭을 잘 만들어줄 것이고 내 말을 잘 안 듣고 어영부영 거린다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자리부터 다시 만들도록 하자. 부정동 사는 사람들 있나? 손 거수. 오케이. 뒤로 나가 있어볼래? 부정동 사는 아이들? 긍정동 사는 사람들 거수. 옳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다 와서 앉거라.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부정동 사는 아이들은 여기 왼쪽으로 와서 앉도록 하고. 우선 이렇게 앞으로 수업하고 1교시는 다른 쌤 수업이니까 잘 듣도록 해라. 뭐야? 왜 긍정동, 부정동을 나누지? 모르겠어. 뭐 그게 편해서 그런 건가? 나도 모르겠다. 처음 봤어 이런 건. 자, 너희들 개인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 아는 만큼 성실히 쓰도록 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진실되게 쓰도록 해라. 어디 퍼지거나 할 일은 없고 선생님이 너희 개인정보를 알아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니 성실하겠어? 선생님, 제 한 달 용돈은 왜 적어요? 너! 이름이 뭐지? 저 정유민이요. 정유민. 선생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설문지를 줬을 텐데 거기에 왜 말대꾸를 하니 버르장머리 없이? 너 첫날부터 떠들어서 뒤에 나가 있더니만 시작부터 아주 안 좋구나. 뒤로 나가 있어. 어딜 따박따박 말대꾸가 짜증나게! 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모님 자동차는 왜 적어요? 뭐라고 적어요? 민창식, 너! 너는 긍정동 사는구나? 아니, 차를 왜 적냐니? 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차종 알면 아는 대로 적으면 되지. 저희 집은 차가 세 대여서 세 대 다 적어야 하나요? 어머, 창식이네 집은 차가 세 대니? 어디 보자. 너가 아는 대로 적어볼래? 네, 첫 번째는 이름이 뭐였더라? 벤츠 S뭐... S클레오파트라? 뭐였지? 혹시 S클래스 말하는 거니? 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아요. 벤츠 S클래스. 두 번째는 알아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헤헤, 포르쉐 카이엔. 세 번째는 카니발. 벤츠 포르쉐? 어머. 그래. 창식이 잘했어. 그렇게 적으면 된단다. 선생님, 이 설문지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적고 싶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보다도 집이나 재산 가족에 대한 걸 왜 적어야 하나요? 너도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선생님한테 말대답이야, 어? 저는 적고 싶지 않아요. 이게 부당한 게 아니라면 집에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걸 적으라고 선생님께서 시키셨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요?
뭐야? 너 정말 끝까지 반항하는구나? 너희 같은 애들은 단체로 벌을 받아야 눈칫밥 좀 먹지. 자, 설문조사에 긍정동 사는 애들 다 우선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1년에 해외여행 1회 이상 간다고 적은 애들, 집에 자차가 2대 이상 있거나 외제차가 1대 이상 있는 집안은 전부 집으로 가고, 한 달 용돈이 30만 원 이상의 학생들 집으로 가고, 부모님 직업이 판검사, 의사 등등 고위급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집으로 가고. 선생님, 의사는 의사인데 저희 아버지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고 말고 창씨가. 돌아가거라. 부모님께 선생님 안부도 잘 전하고.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법원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괜찮나요? 뭐? 법원이라고 판검사랑 그게 같니? 넌 남아! 이씨, 저게 말이 되냐? 안 되겠어. 저거 다 찍어. 내 말이 이미 녹음하고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저 선생님? 대놓고 동네랑 부모님 직업 같은 걸로 차별하네. 이거 커뮤에 올릴 거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뭐야 이게? 저 여기 차이선 선생 어디 있어? 4반, 1학년 4반 담임. 차이선 선생 어디 있나? 네, 교장 선생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차희선입니다. 당신 미쳤어? 첫 담임 맡아서 잘해줄 거라 믿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애들을 동네랑 돈으로 가르고 분열을 조성해? 교장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설문조사한 이유도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한 게 다인데요? 다가가기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학교 신상 다 털려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오늘 뉴스에도 나온 거 못 봤어? 당신 당장 심할서 쓰고 담임에서 물러날 줄 알아요. 다른 선생으로 그반 담임 교체했으니까 당신 다시 대기하고 있어. 으유, 정말 정신도 못 차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